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들이 예배할 때 주의 영광이 가득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아름다운 증거와 확신을 갖게 하시며 그들의 가는 모든 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9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굴러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의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본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다윗을 기념케 하는 시인데, 다윗은 한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참 대적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대적들이 심히 많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큰 공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자기를 하나님이 선대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살펴보면은 훨씬 더 나쁜 일들이 있어요. 나쁜 이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갖다 적대적으로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생애도 한번 보세요. 탄생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심까지 한 번도 대적에 노출되지 않으신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옆에서 대적들이,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대적이 되잖아요. 끝까지 배신하고. 그러니 대적들이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한 삶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 조명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러거든요. 구약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인데 그가 그런 그 수 없는 그 대적들의 노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거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게 한번 보시면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십시오. 2절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한다. 나를 거짓된 악한 입과 속이는 것으로 나를 갖다가 늘 원부에 몰아넣는 것이죠. 그런 그 와중 가운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4절에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죠. 21절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해 주세요. 나를 그들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편을 얘기하죠.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표현이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가운데 항상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가난함이죠. 또 더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역시 필요한 것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예,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다 그 속에 넣어줘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많이. 그래서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느껴요. 대접을 드리보세요. 만족한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기서 저이 구걸하는 사람보다 더 만족치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자기 자신이 이 지금 다윗도 고백을 하는데 내 중심이 그것 때문에 상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그랬는데 야 거의 만족하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넓은 땅을 찾으려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욕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것에 헐떡거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근데 그게 금세 지난다는 거예요. 금세. 석양 그림자. 아침에 뜨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석양 그림자는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기울러가는 그런 태양을 한번 보세요. 금시금시 넘어가요. 금시금시. 금시금시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바로 그림자 같고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이따가 날아가는 거죠. 메뚜기. 예. 우리들은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광경을 잘 보진 못합니다. 지난번에 어딘가요? 해남인가 거기서 보니까 뭐 메뚜기들이 뭐 수없이 날아서 계속 뛰었는데 저 이디오피아라든지 중동에 있는 메뚜기는요. 메뚜기가 날아가면 하늘이 덮여요. 캄캄해지죠. 그 정도 메뚜기 떼가 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 메뚜기 떼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날아간다는 말이죠. 그 얘기죠. 그런 이 인생이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금시감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든다. 라고. 금시감이요. 사실 사람이 금시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금식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을 두고 지금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어렵게 상당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뭐 한 끼 굶는 게 무슨 두 끼 굶는 게 뭐 하루 금식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게 장기간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 이렇게 단시일내는 얼마 되지만 장기간 되게 되면요 굉장히 그 고통을 주는. 다윗이 지금 바로 그는 내 무릎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며 그랬어요. 26절에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많은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삶을 통해서 기쁨이 많게 해주세요.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그 보면 나의 대적들이 욕을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 오른쪽에서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니라.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사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죠. 예.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갖다가 구원시켜줬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하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의미해요. 왼편, 갈라놓는 거, 그거는 뭐예요? 저주의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으로는 예, 오른쪽에 서사, 나의 그 완전한 그쪽에 서서 서서서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는 언제든지 대적들이 우리를 더 이렇게 침범하고 있는 거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직하면 우는 사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우는 사자처럼 나를 두루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조금 있으면 좀 있으면 괜찮을 거다. 근데 아니에요. 살아보는 그 순간 마지막 고개까지 그런 일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중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과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리니. 다윗은 실질적으로 찬송의 사람입니다. 사실 보면 시편에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자기의 시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는 수금을 아주 굉장히 잘 타는 그런 이 사람이었어요. 기회만 있으면 그 수금 가지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예찬하고 높였거든요. 그는 아마 다윗의 그런 삶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런 쪽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 와가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악기를 손에 잡게 된 거죠. 뭐가 그 처음부터 배워보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요. 근데 오히려 그거의 제 삶 속에 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저에게는 그것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존재했을까라고 하면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가져요. 그냥 정말 침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됐다. 그건 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건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요. 그 어떤 사람이 그거 알겠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이렇게 뭐 연주하고 그러게 되는 거야. 아이고 저럴까.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다윗이 한 생애 가운데 늘 수금을 타고 그런 것들은 그에게 고통이 올 때 그 한순간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수금을 타는 것은 한순간만 하는 게 다윗이 다윗의 전생의 가운데 그의 삶이 그 고백이 그 찬송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위로받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때 그는 그곳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우리 이제 한마음 회원들이 와가지고 참 그 무슨 연습도 않고 그냥 찬송을 우리 예, 함께 부르자 그래서 그 찬송을 함께 불렀어요. 그래서 찬송을 그걸 갖다 우리 동영상에 올렸는데 그 동영상을 본 분들이 얼마나 많이 댓글을 달아주고 자기들이 너무 눈물을 흘릴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송을 갖다가 아이고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하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찬송 속에 살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친구들 가운데는 항상 음악과 함께 사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딱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니까 그냥 잘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찬송을 들은 사람들은 참 그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1, 2년 아니잖아요. 벌써 40년 넘도록 다니는 친구들인데 모이면 같이 뜻이 합해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할까요? 찬송이 찬송. 같이 노래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얼마나 귀중한 그런 것인가를 제가 이번에도 제가 느낍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우리 주변에 나타난 여러분과 제 삶의 주변에 나타나는 것은 만만치 않고 넉넉치 않습니다. 그런 삶 속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역시 주님과 나와의 기도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 이것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극히 사랑해 주셔서 이전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한 생애 동안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현장에서 입술의 고백으로 찬송을 드리게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그런 아름다운